이번엔 성공을 해봅시다. 산이 많으면 좀. 영국은 거의 매번 패치했었는데. 영국은 인기가 많잖아. 이 정도면 아라비아를 돌려까기 위해 일부러 구리게 만든 것이 아닌가. 흥망대 영국만 오지게 건들. 영국은 최고 문명 중에 하나잖아. 애초에 산이나. 인기가 영국의 인기는 산이 나왔어. 쿠키. 땅이 좋아서? 여튿째야. 제가 기양정복 가시 밀밭이다. 근데 첫 사절 못 받은 쿠키에 물. 드디어 쓸만한 땅이. 키루스 너무 코아판인가? 영국까지 키키으. 둘이서 싸우겠지. 예루살렘 어디 갔냐? 산드라. 방송 편지 2시간 만에 쓸만한다. 캠퍼스 보소. 완어무다 코앞인데. 키르스의 찬드라. ZZZZZZ. 옆나라면 바로 선포 때리는 둘. 흑만인 등장. 저기서 대욕장 지어주고 있네. 이건 바로 전쟁각인데. 고국 건너 있는데 코앞은 아니다. 가져옵시다. 위치 고증. 홍수 났네. 요단강 건너러 가네. 요단강이 요단 지역인가? 응, 요르단. 언덕 같네.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 시대의 커다란 요단.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 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란부터 요르단 이스라엘 탐험까지. 헐, 요단강이 요르단이었다니.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살라딘 왕이시여. 과학과 종교의 연합은 정교한 균형 조정이 필요하지만 만나기. 당신은 이를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당신의 지식에 대한 탐구욕은 고귀하며 백성은 당신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의 가장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아라비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라비아인데스. 당장 어디 갔어? 네, 나 아직 있어. 물당강. 'Nothing but everything' 저가 나왔네. 멀티캠이 없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도 없죠. 숲이면 성지는 가니. 모든 나라는 거래. 다들 긴장하고 꽉 잡아. 우리 문명은 아라비아다. 보통 몇 시티 피고하세요? 또 신반이야. 되지. 페르시아랑 영국이랑 싸울 때 뒤치기 좋군요. 그게 쉽게 되는지는 눈치 싸움 성공. 아 달다 키키키읗. 이 필요가 없겠는데. 수면 아래 생명의 첫부터 석기 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이번엔 좀 고전적으로 가볼까?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운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살라딘 왕이시여, 과학과 종교의 연합은 정교한 균형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 선생님들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야,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면 오귀하며 이 그림이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로 정말 친절하게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장 좋은 불가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쫄아 나와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키켜서 그림 찾기 중이라고? 아 나무에 키키지 말고 F9를 눌러. F9 누르면 다 나오잖아 불가사의. 아니면 이걸 키든가. 이렇게 키면 다 나오잖아.
이름까지 내가 다 일일이 써줘야 돼?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난 그건 진짜 아니라고. 우리 방송은 뉴비를 강하게 키워요. 이니은 왼쪽에 계획표 피스가 최고임. 거기 다 나옴. 그냥 저런 걸 올리지 마셈. 뭐하러 키키 도움 주고. 오히려 욕 처먹은 키키읏. 아 키키읏 이 게임에 뉴비 있냐고 키키읏. 야 그건 아니지. 욕 처먹는다고 안 올리면 시청자가 안 늘잖아. 이 씨발년이. 만약 천국에 저 뉴비인 키키키키읏 키키키키키키키키읏 풀탐 1500시간 밖에 안 돼요. 알바 킹찬드라. 아 미친 진짜 뭐 하는 거야. 전쟁 결코 전쟁. 열받네요. 올라라. 산출은 높으면 좋은 거다. 다 올라라. 우리요. 여우찡. 불타도 매력도 좋네. 아니? 그건 아니야. 파르르. 이 타일은 자기 자체로도 매력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주변으로부터 받는 건데. 우리요 나에게 힘을 주소서. 화산 터트렸더니 인구만 곱창 나던데. 그건 자기 영토에선 원래 인구가 안 나는 거야. 와. 야 오바 아니냐 저거? 고의적으로 공격하고 대욕장 뺏어가는 거 보다. 와 페르시아와 영국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겠네. 잘 탄다. 키키키.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가 없다. 평생 싸우겠네 개꿀 키키키. 역시 영국 사람인 줄. 싸움 구경 꿀잼. 사탄이다. 죽는 거 아니니? 뛰나 될까? 안 죽네. 오늘 서사시 대제왕 모드 해봤는데 인구 늘어나면 바로 제에 일어나서 죽여버리던데. 대형화제네. 산불이 식량이랑 생산력 뻥튀기 시켜주던가. 응, 둘 다. 예언자 발동시키는 지역 이유 성해져 있나 봐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자기 영토에서 예언자 터트려도 산출이 안 늘어. 아 서사시 대재앙은 좀 심하겠는데? 진짜 좀 심하겠다 그거. 아니 그럼 미리 터트려야겠네. 그지? 그게 정답이라고 보여지지 지금은. 미리 터트리고 멀티를 하는 거구나. 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저긴 싹 다 타서 그런가 산출 바닥이네. 신앙만 사라질 뿐. 영국이 체감상 거래가 짱. 나무 다시 자라면 산출 늘어나. 턴꼴로 받는 건 별로임.
아,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근데 불가사의 타는 건 못 봤음. 현찰이 최고지. 야만인 자리에 홍수 기억.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려면 시간이 너무. 공허와 형체 없는 애고 공교만 만들면 장인. 와, 세 턴? 아, 씨발. 흥방기 닭봉이 턴마다 한 개씩 나와 미치읍. 아, 야만인 천명 저런 식으로 빠지는 건 천보네. 적킹만인 못 잡으면 황금 기목감 똥상. 답은 홍수다. 포위당에서 죽을 각인데. 아, 씨발. 아, 돌아가자. 성경만 있을 때 부수는 게 맞다. 새로운 마구니 베스트라송 고르마무 히어 컴투 바겐.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 시대의 거다란 짐승들과 아까 바겐이라 그래?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 바겐이었어.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몰라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살라딘 왕이시여. 과학과 종교의 연합은 정교한 균형조정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이를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당신의 지식에 대한 탐구욕은 고귀하며 백성은 당신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의 가장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아라비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 홍수가 답인가? 홍수가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산불 오베린드 오늘도 똥나비아를 하는구먼. 오늘 받았으니 값에 맞는 승리는 해야지.
킹카피야. 전사 미안하다. 난 너를 죽여야 되겠다. 널 죽여서 봉하와 형 환각기를 찍어야 되겠다. 와 저 사막과 식량 미친 듯. 시대의 초석이 되어라 전사. 응기 장인정. 왜 이렇게 낫지? 어? 짱지? 이게 여기 저기서 짱지가 붙는다고? 이번판 그래도 전보다 맞아. 일단 확실한 거는 철이 있어. 범람원에 논 짓나요 우린. 응? 논이요? 유튜브에서 보다가 왔습니다. 어서 와요. 야 이건 약탈 각인데? 나라면 정청부터 한다. 요번에 문명 공짜로 풀려서 해보는데 공략과도 어려움 시오 키키키. 문명 6 어려우면 문명 5부터 하세요. 공짜 게임만 받았나요? 뭐여 저런 것도 삭제임. 내가 가장 열받는 소리야 사실. 키키읗. 나라면 3D로 본다. 그건 재밌다. 할 땐 어느 나라가 좋나요 열버운들 여러분들. 그래도 확정 종교 먹는다는 게 메리트인 듯. 한국 종교일 것 같은데 이런지 그냥. 로마 독일 도시를 때려주세요. 차라리 님들 자연재해 산불이랑 가뭄이랑 뭐가 달라요? 오리지널에 러시아 있나? 가뭄은 그냥 시설이는 거 그냥 터트려버리고. 네덜란드 러시아 오리지널 이유님은 저 샀어요. 어제 해보고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게 끝이긴 해. 가뭄하고 뭐 별로. 러시아 하세요 러시아. 산불은 정교롭게. 타전민 마냥 타일에 식량이랑 생산력 보너스 있음. 핫팩 샀으면 그랑 콜롬비아지.
아, 돈을 써버리네. 저 어제 오리엔트님 유튜브 기초편 다 봤는데도 어렵네요 유. 아. 해야지. 돈을 써버리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게임 쉬운 게임 아닙니다. 문명 처음 배울 때 오래 걸리긴 한데. 실력 게임 기도 실력 게임. 수면 아래 생초보라면 종이 유튜브 보자. 석기 시대의 거다란 짐승들과 그 뭐냐 제대소에 분하면 수리해야 하나요? 아님 다시 노동자 필수 써서 해야 하나요? 문명의 요람부터 배울 게 많아요. 탐험까지. 이수님 만화가 있긴 한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천시간 해야 좀 이해가. 살라딘 왕이시여, 과학과 종교의 연합은 정교한 균형 조정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이를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당신의 지식에 대한 탐구욕은 오귀하며 백성은 당신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미트 몇 번 하셨나요 오늘? 하지만 미지의 세계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됐다. 리웅 악마의 게임에 입문해 부렸네. 아, 씨발. 이제 못 챙기게 생겼네. 제대로 사라지면 다시 지어야 하고 약탈되었다고 뜨면 수리하면 됨. 아직도 특수지구 보너스 정부청사 산업단지 송수로 댐 둥글게 둥글게 가꾸는 게 제일 어려운 듯. 그게 어려워? 2시간 반 정도 리트함. 수리에는 횟수 안 쓴. 아라비아 젊음의 샘. 점샘 좋죠. 새로운 마구니. Y23. 팝콘. 궁아. 맨날 정부청사 어디 지을지 애매하던데. 정청은 극장과 상업단지가. 보시슴 그분께서 악취난다고 뭐라 할 때. 야 먼저 가야지. 코끼리 vs 맘루크. 산드라구타 악취가 나서 참을 수가 없소. 그래서 영토화장 전쟁을 선포하오. 야전은 맘루크. 코끼리. 화장 전쟁 키키읏. 신비주. 연판 잘 풀리네. 그래도 철도 있고 약탈도 되고. 그냥 전쟁 한번 크게 해서 두 눈 밟고 나서 내정으로 과학력 챙기는 게 좋을까요? 그게 생각보다는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산불 나면 일정 확률로 숲이 그냥 없어져야 하지 않음 아닌가? 아니 수백 년 지나면 숲은 다시 자라니까. 불나야지 자라는 식물도 있고 하니 뭐. 자연의 회복력을 우습게 보시는군요. 운반자는 불타일까? 낼 수 있을까? 한 선에 수십 년씩 지나는데 복구가 돼야지. 오라클 뺏긴다 한편. 헬로.
안녕. 그럼 벌목은 왜 안 자라?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대답해드릴 거. 벌목은 소리까지 뽐나보죠. 근데 화재 후에 원래 더 왕성하게 잘하는 건 있긴 해. 그런 거 물어봐봤자 대답 못 해드린다는 건 얘기 들었으니까 알겠죠? 시대마다 다름. 약탈 개꿀. 사람도 목은 뽑히면 으흑. 그건 마치 탄나무들 죄다 걸음이잖아. 기원전 40년, 기원 후 20년 인가 대충 그럼. 시드마이어한테 물어보세요. 와, 좀 무섭다. 키키키키키키키나무로 너무 심도 깊은 대화하네. 숲이 40년 동안 불타네. 쟤로 수십 년 동안 불탈 수 있어. 숲이 많네. 문명의 노스코리아는 없나요? No, there's not. 없어요. 모두로 했던데?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정확히 나랑 리버티님이랑 같아. 정 터졌구나. 매추? 매추픽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야, 토네이도로 설마 김화병 죽었어? 경찰병 더블 특성 키키키우. 온 세상은 무대. 그래서 노스코리아. 빨갱이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잼네이도 키키우. 달달. 약탈 개꿀. 객속 약탈당의 유혹. 냄새자 불평. 방송은 보통 언제 하시나요? 11시부터 12시까지. 11시면 보통 확정적으로 방송이 열린다고 시작합니다. 그지? 요쯤이면 방송을 무조건 열지. 키키키키은 요즘 너무 많이 함. 일일 이승이라 11시간이구나. 아니 말고 한 13시간쯤 해요.
생평지는 정말 전설이다. 이미 터짐.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은 운명하면서 방송 보나요? 짜장면 기다리면서 봅니다. 뱀지으시 엘레노아 프랑스하고 카트린 프랑스가 차이가 큰가요? 네, 엄청 커요. 그냥 켜놔요. 내가 하기 귀찮아서 방송 보는 건데요. 내 매력도 어떻게 올리지? 문명하면서 방송 보면 개혁운동이 났나? 아, 근데 쟤는 빠른데. 개운동하자, 미를 미. 내가 봤을 때 선교사 가격이 너무 낮아. 저 주둔지는 인접보너스용 뱅송터지. 만약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플라톤의 충고에 따라 수학부터 시작할 것이다. 방송 터졌다는 게 아니라 저거 채팅이어서 봐야 돼요. 이 하나를 어디다 넣어주지?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바구니가 가득 차. 새로운 마구니 라테만 부족마을 기억
예루살렘 종주국 먹고 선지자 쓰시에. 바티칸이구나 지옥. 딸 없애야 되나? 종교 먹힌다. 선교사 러시다. 선교사 러시는 전쟁 받고 디스해야 제맛. 히어디그그 영국이야. 영국을 비하한 자. 영국 음식을 먹게 될지어다. 덩어리파이 장어젤리 세례를 받아라. 영국치킨은 맛있음. 치킨이라 맛있음. 이응지읒. 수학 없이는 무척. 시면조구이 맛있음. 커리는 맛있는데 영국 음식 아니지만 영국이 만난 게 아님. 영국 땅은 맛있을 듯. 히어디그그 진성 문명이 있네.
송도에다 성지랑 캠퍼스를 같이 짓는 문명이 있다 뿌슝빠슝. 여가를 위해 시간을. 원래는 같이 앉지. 고추 혼자. 전 캠퍼스 문화 산업 하는데 성지는 멀티. 얘는 왜 매력도가 까였냐. 아이씨. 상업은 상업을 뺐구나. 근데 문화하고 과학도 자원님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음. 특히 문화하고 과학이요? 직접 자원이다 이 말이야. 자원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어. 그냥 발전도. 아 씨바. 아항. 히어디그그 구운모.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살라딘 왕이시여, 과학과 정교의 연합은 정교한 균형 조정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이를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당신의 지식에 대한 탐구욕은 고귀하며 백성은 당신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난이도가 난이도인지라. 아휴. 남았니? 10턴? 아 이거 좀 빡세네. 10턴 오반데. 오 역겨운 저 야만놈들 좀 봐. 미응 야만인들 개빡치. 근데 야만인 없애면 또 노잼. 야만인 오스만 키워낸 국가네. 한참부터 어떻게 하네요.
하다 보면 야만인들 내기지 앞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이렇게 터진다고? 그래야? 홍수 디그크. 아이 정말. 자연재해 히어디그 땅에. 근데 산출이 터진 곳이요. 난 자연재해 회고해야겠다. 왜 나일강이야? 야만인 여기가 맛집이란 걸 알았는데 그냥 갈까봐요. 난 가자. 자연재해 없으면 게임이 재미없어요. 고건 고인물분들의 기아님 키키으. 재미는 고인물과 비고인물의 차이가. 첫 시작은 자연재해 정도는 그럼 해도 신비로 되는데. 그런가. 여러분 역사. 그거 아셔야 돼요. 약을 팔기 때문에 고인물이 아니라 고인물이기 때문에 약을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양보 못한다. 내리셔요. 내일 이루살렘을 가져가려고. 짬뽕에 홍합이 아니라 조개가 들어가 있네. 요즘 비싼가? 아지라. 종교 이름 뭘로 하셨나요? 유대교. 방언은 무효함. 좀 큰 게 바지락도 아닌 것 같지. 부대기라고 들렸어. 히어디그 끝 방사능 조개 아니. 나만 부대기라고 들은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의 분뇨가 담긴 펀치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우주에 네 가지 한 사람. 와, 분할에 터지네. 아, 약탈 달다 키키키. 아 미친. 공격 건물이 없어서 사원을 짓는 이유가 없네. 과학이 중요하다 하는데 과학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중요한 기술들을 빠르게 연구할 수 있어서 테크라고 하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과학 테크를 빨리 연구합니다. 아니 이걸 기습을 한다고? 새로운 확장팩 나온 건가요? 확장팩은 아니고. 남들 팔쓸 때 혼자 총 쓸 수 있음. 과학 테크에 필요한 과학량이 있어요. 남들 오가오가 할 때 총 들어요. 영토 확장이 아니라 기습을 건네. 그러게. 나 맘 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 하긴 해. 미프. 감사합니다. 준비를 다행히 해놨. 다음 특구는 뭘 지어야 되는가? 코끼리 왔죠 염푸. 캠퍼스의 과학자들 기마병들 올 때 코끼리 상하. 1점만 더 모으면 된다. 1점만. 전쟁하니까 상중 기억. 아 나이도 보정 진짜 개오지네. 토미레스랑 전쟁하니까 키루스가 좋아하네. 너희 녀석 한 대만 맞어. 네, 이번 편은 적어도 아니도 돼. 저 여자는 볼 때마다 호란 닮은 것 같이 있네. 이름은 기타쿠라가 아니라 기타르자이지만. 아니네. 딴 기타르자 아닙니까? 카레국은 전쟁이고 서민도는 친선이네. 아 미친놈인가 이거? 그냥 뿌로 들이박네. 샹디 샹디 카레 카레야. 야 이 샹디 카레 카레야. 코끼리 겁나 센디요. 코끼리 왔죠 염부. 메디나 생산력이 캐리하겠네 게임을. 샨티 샨티 요가 파이어 내가 좀 카레 좋아 열라 좋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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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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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산드라구타 앞으로 아라비아인들은 카레가 주식이 될 것이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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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딱 점수 디그 끝.